8.76.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9분이나 와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고속절단기 구독자와 함께하는 테스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고요. 지금 각 한 분씩 멀리서 또 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듣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고요, 초중고 학생을 키우고 있는 38살 강민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신박한 집들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도선이라고 하고요. 공구브라더스의 이런 이벤트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왔고요, 조그맣게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왔습니다. 공구브라더스님 구독자 기타 누락자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황금연화 오태환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에서 온 김호건입니다.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왔고요, 오늘 좋은 자리 참여할 수 있게 우리 구독자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푸른강산이고요, 저는 저기 일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모든 기기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닉네임 김윤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빼갈의 탕수육 하면 다 아시니까 오늘 고속절단기로 여러가지 모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구브라더스 화이팅! 네, 안전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아시는 분은 바로 장착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옆에서 티롤리스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한 대씩, 네, 한 대씩. 큰일 날 뻔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할 것은 고속절단기를 끝까지 내렸을 때 고속절단기의 날이 땅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거를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여유.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네. 안 닿아요. 이거 때문에 안 닿겠다. 예. 요만큼 뛰었어. 아니면요? 안 닿습니다, 안 닿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ES도 안 닿습니다. 콜라보도 안 닿습니다. 콜라보도 안 닿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옆에 보이는 고속절단기 9대를 전부 다 체크해 보았을 때 이 고속절단기 카바를 밑으로 내렸을 때 날이 땅바닥에 닿는 제품은 엑스코트만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 자리에 놔두고 개인이 각자 들어봤을 때 가장 가벼운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 자기가 느꼈을 때. 야, 엑스코트 제일 가볍네. 네, 잘 가요. 체크를 한 것은요, 이제 전부 다 제품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봤을 때 무게가 체감상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 엑스코트가 가장 가볍다라고 느껴지셨습니다. 각 제품의 무게는 안 적어놓은 상태인데 요건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고 과연 진짜 가벼워서 가볍게 느껴지셨는 건지 아니면 무게는 좀 나갔지만 이 무게 분산을 잘 시켜놔서 들었을 때 가볍게 느껴졌는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제품이 나오면 한 분씩 자르실 거예요. 한 제품으로 9분이 자르고요, 한 제품으로 또 9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자, 지금도 모재를 정말 정확하게 파지해 주신 모습인데요, 이 절단기로 처음에 진입하는 면이 작아야지만 부하를 적게 받고 잘 잘립니다. 네, 정확하게 파지를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똑같이 다 측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자르기 한 그 느낌대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준비. 네, 시작. 최대 RPM에 도달하고 8.37. 자, 준비 시작. 최대 RPM에 도달하면 오케이.
1조 3. 야, 다들 잘 자르신다. 초보자 느낌이 아닌데, 이거. 오케이, 고! 자, 시작! 7초, 7초. 네, 이겁니다. 이것이. 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준비, 시작! 네, 이동상 경장에서 시작! 14초 6. 20초 53. 20초 53. 10초 38. 10초 26. 7.25. 9.87. 7.91. 6.99. 14.75. 9.1. 우와, 이제 좋은데요? 9.55. 8.76. 6.91. 10초 86. 8초 10. 7초 61. 19초 43. 10초 59. 우와. 7초 43. 12초 5. 네. 뒤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Yeah, right. 아, 나 몰라. Okay. Yes. Safety. 아, okay, okay. Where from? I'm French. French. Wow. Good. Allez. Good. Good. Yeah. 1, 2, 3.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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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Okay.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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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이동 이상 공부해야 되겠죠. 와! 와! 아이고! 했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작했던 분입니다. 우리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저도 만들려고 해도 그냥. 와!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많이. 6조 37. 9초 21. 6초 72. 와! 5초 6. 10초 7. 7초 37. 8초 15. 6초 44. 10초 34. 7초 23. 15초 42. 10초 11. 7초 63. 10초 6. 7초 91.
10초 93 8초 56 12초 18 그것도 고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끝까지 내리니까 땅바닥에 날이 닿아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엑스코트도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8초 49 13초 89 10초 31 10초 14 13초 91 11초 39 10초 67 10초 33 16초 78 6초 34 10초 15 6초 84 7초 87 10초 93 7초 23 11초 36 7초 10 7초 61 6초 97 10초 59 12초 33 9초 91 10초 73 8초 30 네. 13초 6 8초 75 10초 22 자 이렇게 오늘 또 아침부터 멀리서 다 와주셔서 이 고속 절단기 테스트를 직접 다 했습니다. 한 분씩 소감과 이 지금 전 브랜드를 다 사용해 봤었을 때 느낀 점 뭐가 좋다 뭐는 불편하다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속 절단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가 오늘 와서 체험을 하면서 성능이 좋은 거를 많이 느꼈고요. 사용해 본 제품 중에 작업자한테 제일 안전하고 좋은 제품은 메타보로 느껴졌습니다. 굴동도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작업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메타보 같은 경우는 작업자 쪽으로는 불꽃이 거의 안 들어오고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작업자를 위해서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공고부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외에서 힘든 현장에서 귀한 시간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내 마음에 1등 군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일단 저는 메타버가 가장 좋았고 이유는 마찬가지로 성능, 안전. 그런데 이제 환상의 궁합을 본 게 거짓말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트롤리를 처음 써봤는데 그 안전하다는 느낌하고 궁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뭐 느껴보셨겠지만 과부하도 걸려보고 했는데 날이 그만큼 받쳐준다라는 부분들이 좋은 날물하고 좋은 본체와 결합이 되니까 작업은 갈수록 즐겁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진다라는 기준에서 그걸 느끼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만들어진 툴립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금방 기타 누락자님이랑 황금연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행사에 제가 고속절단기는 제가 다 사비로 샀지만 지금 보실 것 같은 경우는 큰 고구마님께서 한 대를 지원해 주셨고 계양도 지금 계양본사에서 한 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절단석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티롤릿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고 네 티롤릿 직원분 나와주십시오. 티롤릿 직원분 나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소감. 저는 티롤릿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덕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공구 유튜버 공구 브라더스 채널에 이렇게 저희가 협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뜻깊은 기회를 주신 우리 이상민 과장님께 너무 큰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하시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티롤리 코리아는 모든 공구 메이커들 기계에 잘 맞는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 안전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구브라더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하는 것 특성상 뭐 여러 가지 공구들을 많이 사용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직접 테스트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 해보니까 저도 메타보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절단석도 너무 잘 방금 시리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속절단기를 이렇게 테스트해봤는데 제 느낌에는 고속절단기가 이제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과거에 명성 있는 제품에 비해서 새로 나온 제품들이 훨씬 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외국인 프랑스 여성이 잘랐을 때 아주 무리 없이 자르는 거 보면 그 제품이 좋은 거예요. 난 그 제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속절단기든 뭐든 옛날의 명성 그 관념으로 이제 사지 말고 한번 제대로 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한번 사봤으면 하는 새로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공구브라더스님께서 불러주셔서 참석했는데요. 절단기 실험을 했지만 솔직히 제품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평가해봤을 때도 메타보가 품질상으로 제일 좋았던 거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공구브라더스 대표님과 티롤릿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용을 해본 느낌은 우선 기계 쪽에선 계양, 보쉬, 마키다, 메타보 네 가지가 그래도 제 마음에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뭐 티롤릿 관계자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가 기존에도 5인치 절단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티롤릿 날을. 그리고 14인치의 고속절단기 용의 날은 오늘 사실 티롤릿 것은 처음 써봤는데 어느 정도 기계에 부하가 가해지고 힘이 가해지면 날이 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휨도 거의 느끼지를 못했고 날 닳는 속도도 괜찮다고 느껴졌고 안전성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14인치 고속절단기 날을 사용할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티롤릿 날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써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평소에 쓰고 싶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다 체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손을 잡는 거는 보쉬 제품이 손에 딱 잡히면서 좀 조립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키다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왔던 거 좋았고요. 디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중에 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9개 다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브랜드마다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고요. 또 손잡이에 따라서 다양한 모재를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디월트나 메타보 같은 경우는 빨리 자를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뭐 다른 회사들은 좀 구경이 큰 것들을 작업할 수 있게 좀 그런 걸 위주로 생각하고 손잡이를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작업이 효율적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파워가 부족한 건 없지만 좀 전문적 쓰고 싶다 이라면 브랜드 메이커를 웬만하면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고속 절단기를 사용해 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사용감 같은 거는 최고라는 것은 메타보고요. 메타보 아니더라도 뭐 보쉬, 마키다, 디올트 쪽은 있지만은 그래도 다 안정감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제품들도 다 각각의 저 안전성이나 다 있겠지만은 제일 안전성이랑 거리감 그런 거는 이제 메타보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티롤릿 저 날이 다른 쪽 날보다는 사용했을 때 많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고요. 자르면 자를수록 더 안정감이 있고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고속절단기를 많이 사용한다면은 이 업체에 있는 나를 저는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자르면서 결과값을 도출해낸 것들이 있네요. 실제로 가장 가벼운 것도 엑스코트였고 그냥 우리가 들어봤을 때 느낌만으로도 가장 가벼운 게 엑스코트였습니다. 근데 보쉬가 지금 무거운 편에 속했지만 무게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봤을 때 가볍다고 느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보쉬가 무게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제품별 최대 RPM 스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메타보가 400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모재를 9분께서 똑같이 잘랐을 때 평균 속도로 봤었을 때는 계양 1등입니다. 잘리는 속도는. 그리고 2등이 메타보였고요. 그리고 3등이 ES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전부 다 일자였지만 디월트와 메타보만 D 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바닥에 닿는 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트. 그 금액은 지금 메타보가 가장 비싼 제품이었고 그리고 지금 콜라보라는 제품이 7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늘도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결과값이 너무 값지고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고속절단기 구매 전이시거나 고속절단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이 지금 전부 다 모여서 만들어 놓은 이 결과값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는 추첨을 할 겁니다. 이번에 티롤릿에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14인치 절단석 한 박스씩 드릴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게일 대표님께서 요거 10개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또 한 분께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첨을 할 건데요. 한 모델당 원하시는 분 손을 들고 나오셔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가시더라도 불만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메타보 가져가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메타보, 야. 메타보. 뒤로 도세요. 자, 올리면 돼요. 나머지 들어 아시죠? 그냥. 안 내밉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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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탈락! 탈락! 가위바위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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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화이팅!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탈락! 야, 승리 찾아갔어! 승리 찾아갔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잠시만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고요. 네, 저는 또 요거를 편집을 잘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청계광장에서 공구야 놀자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반 공구에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 분들의 참여가 많아질 수 있는 공구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모여주시죠. 하나 둘 셋, 공구 브라더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감사합니다. 잘 이어서 정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도 보내주셨습니다.